여러분들 스포티한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가정적인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프로드 차를 원하십니까? 모든 걸 갖고 싶은 당신이 빛을 내서라도 자동차를 세 대 사기 전에 단돈 만 달러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해드리죠. 자인트넷 여행비돈 속에서 베니즈 카센터 이쪽에 보시면 12,000달러에 캐런 썰툰이라고 있을 거예요. 딱 봐도 강력해 보이는 자동차가 12,000달러. 심지어 이 차량은 돈을 조금만 보태면은 썰툰 RS라고 해서 슈퍼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을 거예요. 가속력이 낮아 보이고 제동력도 별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타면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주문 클릭.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런 썰튼. 이 차량의 도색을 바꾸면은 살짝 소나타의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본날 색상을 아이스 화이트로. 뭔가 1초 정도 소나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님 말고요. 최대한 호불호를 줄인 가정적이고 스포티하면서도 무난한 전면부. 이 차가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프론트 그릴이 무려 네 군데가 뚫렸어요. 하나 둘 셋 넷. 공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 후드를 보시면은 이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죠. 얘는 힘이 세니까. 근데 특이한 점이 뒷모습을 보시면은 갑자기 BMW가 나와요. 이 테일 램프 왠지 모르게 굉장히 낯이 익어요. 제가 내부를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여기 센터 패시아 아쉬워요. 여기 페달도 디테일이 살짝 부족하고, 하지만 콜라로 주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게요. 투박한 핸들, 원형 계기판, 그리고 뒷좌석도 있긴 한데 공간이 매우 좁아요. 얘는 문짝이 4개고 자동차 사이즈도 꽤나 커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보시면 뒷자리가 너무 좁아서 다리가 찝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엔진을 볼게요. 옆에 보시면 트윈 터보가 써져 있고요. 다음에는 트렁크. 일단 트렁크 사이즈는 굉장히 넓어요. 심지어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여러분들 12,000달러인데 4륜 구동이에요. 아이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잇. 여러분들 다시 가겠습니다. 출발 하트. 보시면 4륜 구동답게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자체가 빠르진 않아요. 뭔가 튀어나가는 건 튀어나가는데 이후 가속력이 부족한 느낌. 지금 보시면 대략 한 80마일 정도.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아, 뭔가 살짝 안 들어가요. 오른쪽 약간 언더스티어. 약간. 그렇다면 드리프트. 그렇지. 과감하게 드리프트 스타트. 출발 하트. 나이스 샷. 남박았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즈 카센터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출발 하트. 업그레이드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웍스. 여기에서 79만 5천 달러를 지불하면은 썰튼 RS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썰튼 RS. 일반 썰튼 같은 경우는 문짝이 4개예요. 하지만 썰튼 RS 같은 경우는 문짝이 2개. 그리고 바디킷이 장착된 모습 오버핸드 보이시죠? 저는 일반 썰튼을 계속 쓸 거예요.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앞범퍼 같은 경우는 개조형 전면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엔진 2단계가 되어 있었네요. 엔진 프로. 그 다음에 머플러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바꾸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도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롤케이지 스킵. 이번에 지붕 차광띠 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개조형 스커트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일러는 GT 날개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웨이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드래그레스를 볼게요. 먼저 시츄 하쿠초 코나 N, 구형 소나타, 현대 포니, 현대 그랜저, 각 그랜저, 기아 K5가 참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꼴찌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출발! 4륜 구동기임! 초반 스타트 굉장히 좋고요. 옆에는 코나 N 저랑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K5 지금 2등이에요. 제 뒤쪽으로는 그랜저랑 포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1등은 시츄 아쿠초, 2등은 K5, 3등은 코나 N. 각 그랜저 꼴찌. 제가 꼴찌에게는 간단한 벌칙을 드릴 거예요. 제 차 뒷자리에 태워서 다리를 찌부시킵니다. 발사.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이 차를 타고서 폐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트 켜야죠.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들어오기가 힘들구만이에요. 가만있어봐. 여기 나무 상자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스타트. 이게 뭔가 폐광에서 열차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은근히 재밌군요. 자, 나오시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야 오른쪽. 자, 직진.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직진 스타트. 1인칭으로 가야 재밌어요. 1인칭으로. 옆에 나무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나저나 이거 나가기. 지금 라이트가 나갔는데? 지금 라이트가 깨져가지고 다른 팀원들이 후레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끝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지금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백님 하이어 반갑습니다. 지금 매태우님 갇혔는데 어떡하지? 잠시만요. 자, 여기 타시면 돼요. 매태우님. 자, 여기 타시고 제가 뒤로 올게요. 뒤로 땡긴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성공. 성공적으로 저의 자동차의 주차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점착 폭탄을 하나, 세 개, 네 개. 자, 나오세요. 출발!
나이스 샷! 저의 자동차가 잘 구워졌는지 확인해볼게요. 보시면 자동차들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도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잇!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를 할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군사기지 입구까지 먼저 아네스 유러스, 딘카 스고이, 람파다치 트로포스 랠리, 디클라스 랩소디, 오베이 옴니스가 참전했습니다. 출발! 군사기지 입구까지 빨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오프로드 점프! 나이스 샷! 균형 잘 잡아줬어요. 이쪽으로 쌩쌩! 나이스 샷!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나무 조심해! 나무! 지우님! 브레이크! 아이고! 이 사람 누구야! 하여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잘하면 제가 1등! 아! 메테오님! 저 치고 나왔어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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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님 1등! 저 같은 경우는 2등! 제가 이번에는 소나타를 날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잇! 이게 자동차가 낮아가지고 잘 안 돼요. 준비하시고! 하이야 반갑습니다! 하이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의 소나타가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지금 주행이 됩니다. 내구도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상태로도 주행이 가능한 거. 엔진도 프레임이 많이 휘어있는데 이게 작동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군요. 빨리 도망쳐! 탱크가 온다! 야들! 도망가! 야들! 야! 아들! 뒷바퀴! 뒷바퀴! 망했죠? 아 지금 트렁크가 없어요. 지금 자동차가 해치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단! 모두에게 떼깍! 그렇지! 그 와중에 바퀴가 없죠? 어디갔지?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 상태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만! 그 바퀴마저 가져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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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여러분들 1,2,3 구독! 지금 바퀴가 단 한 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썰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썰튼 같은 경우는 죽어도 죽지가 않아요. 정말 튼튼한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